범위를 적당히 조정해주면 아까보다 훨씬 문구의 가독성이 좋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다른 나를 만들고 도전하는 고버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달리3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달리3를 이용한 썸네일 제작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유튜버분들, 아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도 더 좋은 썸네일을 만들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썸네일이 영상의 클릭률을 올려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유튜브 강의에서도 꽤 심도 있게 다루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썸네일 제작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도 고퀄리티의 썸네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달리3를 이용한 썸네일 제작 방법이므로 우측 상단에 지난 달리3 영상도 시청하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현재 챗GPT를 유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달리3를 챗GPT와 빙 두 곳에서 이용 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빙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프롬프트 입력 창에 원하시는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제가 프롬프트라고 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와 챗GPT 둘 다 한글로 사용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이미지의 내용을 한글로 입력하면 됩니다. 일단 지난번 영상에 썸네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는 미대에 다니는 한국 여대생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원하시는 이미지가 없으면 한 번 더 만들기를 하여 여러 번 생성하시면 됩니다. 다른 스타일을 원하시면 이미지의 스타일을 지정하셔도 됩니다. 한국 웹툰 스타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웹툰 스타일의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클릭 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썸네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의 사이트를 더 알아야 합니다. 유튜브에 관심 있으시고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미리 캔버스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료로 썸네일을 만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하여 전문가가 아니어도 쉽게 썸네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립드롭입니다. 클립드롭은 이미지를 다양한 툴로 편집하는 사이트입니다. 해당 사이트들은 설명란에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일단 미리 캔버스로 들어가서 간단 회원 가입 후 유튜브 썸네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빈 캔버스가 나오는데 배경을 검정으로 채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운받은 이미지를 넣어주겠습니다. 현재 영상을 만드는 시점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에서 다운로드 받은 JPG 파일이 미리 캔버스에 업로드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윈도우 기본 이미지 뷰어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하여 다른 형식으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PNG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해당 현상에 관련하여 미리 캔버스 측에 문의를 하였으니 답변이 오면 댓글이나 커뮤니티를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랍해도 되고 업로드 버튼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는 가로 세로 2대의 비율로만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여백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이미지를 늘리면 이미지가 왜곡되거나 이 부분만 보이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클립드롭을 이용해 줄 것입니다. 클립드롭은 다양한 기능이 있는 이미지 에디터 사이트입니다. 무료 플랜에서는 지금 표시된 세 가지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양한 기능 중에 언크롭을 이용하겠습니다. 언크롭을 선택해서 들어와 주시고 이미지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미지 주변의 가이드라인이 생성되었습니다. 하단에 이미지 사이즈를 지정합니다. 썸네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16:9 비율의 랜드스케이프로 선택하겠습니다. 참고로 포트레이트는 9:16, 스퀘어는 1:1입니다. 언크롭은 가이드 영역에 비어있는 공간을 채워주는, 아니 생성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포토샵의 제너레이트 필과 동일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넥스트를 누르면 4가지의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어떤가요? AI가 이미지를 분석해서 나머지 부분을 만들어줬습니다. 어색한 이미지도 있지만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원래 이미지라고 해도 될 정도로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이 이미지를 다운받아 미리 캔버스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미리 캔버스로 돌아와서 해당 이미지는 삭제하고 클립드롭에서 생성한 이미지로 교체합니다. 이미지가 약간 작지만 비율은 동일하기 때문에 살짝만 늘려주면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넣어졌습니다. 아까 클립드롭에서 원본 이미지를 좌우로 움직여서 인물을 가운데가 아닌 사이드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썸네일 스타일에 맞춰서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문구를 작성하고 문구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 그라데이션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미지를 선택하고 그라데이션 마스크를 선형으로 선택하고 방향을 180도로 설정합니다. 범위를 적당히 조정해주면 아까보다 훨씬 문구의 가독성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네모 테두리를 넣어주고 순서를 이미지 뒤로 보내면
지난 영상의 썸네일과 비슷한 썸네일이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썸네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유튜브 영상 업로드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썸네일을 템플릿으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사용하시면 됩니다. 미리 캔버스 템플릿을 공유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우측 상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빅 이미지 크리에이터가 1대1 비율의 이미지만 생성해서 클립드롭까지 이용해야 돼서 약간 번거롭습니다. 유료인 챗GPT 플러스의 달리3를 이용하면 3가지의 비율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썸네일도 챗GPT를 이용하여 처음부터 16:9 비율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이용하시면 되지만 되도록이면 챗GPT의 달리3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챗GPT의 달리3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더욱더 멋진 이미지를 생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하세요. 그래야 달리3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챗GPT가 공개된 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챗GPT 공개 이후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AI 산업이 발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더 놀라운 AI가 공개되고 우리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